경북 농업 인구의 반 이상이 여성입니다만 여전히 여성은 남자 일을 돕는 보조자로 인식되고 있고 가사 노동까지 짊어지고 있는데요. 여성 농업인의 지위를 높일 수 있는 정책과 제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김은혜 기자입니다. 구미시 옥성면에서 농사를 짓는 56살 정승자 씨. 6년 전 직접 재배한 콩으로 된장을 만들어 판매하고 재배 장목도 늘리면서 농업 경영인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남편이 하자 그러면은 따라 했을 뿐인데 지금은 이제 제가 주가 되니까 남편한테 이것 좀 해주세요 이러면 또 해주게 되고 그러니까 아 여자로서 이런 일도 있구나 이렇게 자신감이 생겨요. 경북 지역 여성 농업인 비율은 51.3%로 남성보다 2.6% 많지만 이들의 위상은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 농업인이 직업인으로 인정받기보다 가족, 무급 종사자 등의 부수적인 역할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고 토지 소유 등 재산 보유권도 남성 중심인 게 현실입니다. 여성 농업인 관련 실태 조사를 보면 전체의 71%가 농사일의 절반 정도를 담당하고 소득의 절반 이상에 기여한다는 응답도 70%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90% 이상이 가사노동을 대부분 떠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성들보다 지위가 낮다고 느끼는 비율도 70%에 달했습니다. 경상북도 23개 시, 군 가운데 여성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가 제정된 곳은 8곳에 불과하고 전담 부서가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여성 농업인의 가사 노동 부담을 덜기 위한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이나 농가 도우미 제도도 미흡하기만 합니다. 농업 구조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고 이제 그 범위가 다양화되면서 이제 여성의 역할들이 더 커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적, 경제적 이런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들이 마련되기 때문에 이것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여성 농업인의 역할과 비중이 갈수록 늘고 있는 만큼 농촌, 농업 분야에서도 일, 가정 양립과 여성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 도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